TV입니다. 네, 오늘은 장마철에도 잘 견디고 있는 바이소를 소개할까 합니다. 전에도 작품을 제가 두 영상에 담았는데요. 네, 씻는 방법을. 네, 오늘도 장마철에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밖에도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네, 여러 종류. 초화화는 네, 조그만 거 세 개 심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고요. 네, 잘 살고 있답니다. 또 한 가지, 네, 여기, 이거는 좀 저것보다 좀 늦게 심었는데 그래도 하나도 안 죽고 장마철에 잘 살고 있답니다. 저의 친환경 영양제를 제가 듬뿍 뿌려서 심은 거랍니다. 네, 걔는 뿌리를 튼실하게 해주고 내향성이 강하게 해주고 엄청 좋은 영양제랍니다. 걔는 살균 살충 영양제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 영양제는 튼실하게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저희가 하우스에 비가 들어와서 지금 검정 비닐로 쳐놨는데요. 자꾸 검정 비닐로가 유목을 쳐서 유목이 넘어지네요. 영상 찍는데 하나는 넘어졌습니다. 네, 하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엄청 이쁘죠? 네. 이끼를 제가 실험 삼아 조금만 심어봤는데 엄청 이쁘네요. 이끼를 좀 더 뜯어다가, 저기 사례가 많더라고요. 더 뜯어다가 가득 채워. 이쁠 것 같아요. 네. 전원주택이나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방부목으로 이렇게 만든 화분이랍니다. 밖에다가 이거를 심어서 놔두면 엄청 멋스럽습니다. 크게 만들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올 가을에는 저희 신랑한테 이 방부목 화분을 더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작품을 더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렇게 엄청 이쁘게 멋스럽죠? 저희 매장 앞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진열해 놨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장마철에도 죽지 않고 친환경 영양제를 써서 잘 살게 살리는 비법. 여름철 밖에서 키워도 죽지 않는 바이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도 제 채널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